2022년 이민년 새해. 모두가 희망찬 기대를 안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올해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부의 정책들을 소개합니다. 2022년은 해양수산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을 위한 원년으로 블루카본 확대와 해양수산 분야 탄소배출 저감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먼저 해양의 탄소 흡수를 높이기 위한 블루카본 확대에 주력합니다. 갯벌의 탄소 흡수력 증진을 위해 유효갯벌의 염생식물 군락지를 복원하는 갯벌 식생 복원 사업을 신규 추진합니다. 갯벌 복원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해양생물 서식지 보전, 해양생태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갯벌의 생태 서비스 가치를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철새 서식지 보전, 해양쓰레기 등 오염관리 등을 추진하고 갯벌관리 선진국들 및 주변국들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합니다. 해상운송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저감합니다. 수소, 암모니아 등 무탄소 선박 핵심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 기술 개발에 착수합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를 위해 연안 선사에 대한 친환경 선박 전환 보조금도 최대 30%까지 확대합니다. 바다 위 탄소 중립과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통해 국제 해양 환경 규제 강화로 도래 중인 친환경 신시장을 선점하겠습니다. 비어 지원으로 어촌 소멸에 대응하고 신선 유통체계를 구축합니다. 첫째, 젊은 인재가 어촌과 수산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어업인의 복지를 향상시켜 어촌 소멸에 대응합니다. 청년 어선 임대 시범 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선 임대료 50%를 지원하고 어선 어업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어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청년들을 돕겠습니다. 비어인이 최소 1년 이상 거주 가능한 비어인의 집을 제공하여 어촌 정착 초기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기술 교육 체험을 위한 비어 학교를 올해 6개소로 확대하고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여 비어인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성 어업인을 위해 특화 건강검진을 지원합니다. 검진 비용 중 90%를 정부가 지원하여 약 2만 원의 비용으로 여성 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합니다. 위판장 시설을 개선하고 위판장 내 풀필먼트 기능을 도입하여 수산물 신선물류 체계를 구축합니다. 비대면 직거래 수산물 유통에 대한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생산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재고관리 등 전자상거래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내 수산물 입점 지원 사업을 기존 중부권역, 호남권역에서 영남권, 제주권역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굴 폐각 등과 같은 수산 부산물을 제철소 소결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어촌과 해양 환경의 보호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수산 부산물의 자원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리 해운과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습니다. 원활한 수출입 물류 지원을 위해 부산항 수출 화물 보관 장소를 확충하여 장기화된 부산항 터미널 내 화물 적체를 해소하고 신규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장하여 수출 화물 처리 능력을 높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항만 물류 경제 정책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제4차 항만 배후 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제 외항 선박에 식료품 등 선박에 사용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대외무역 관리 규정에 따라 수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수출 실적 확인 및 관련 증명서는 3월부터 한국무역협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 분야에서 올해 주요하게 달라지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2050 탄소배출 네거티브를 실현하고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해운물류 경쟁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이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 국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